입력 2019.02, 1012:57,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채. 포성, 46, 이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첫 도전에서 컷 탈락했고, 배를 마셨다. 최호성은 10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 CF페블 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PGA 투어 AT암, 총상금 76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4개, 더블. 보기 2개를 쳐 5오버파 77타를 기록했다. 합계 9오버파 224타를 기록한 최호성은 공동 138위에 그쳤다. 컷통과 기준타인 3언더파에 크게 못 미쳐 본선 진출 티켓을 손에 넣지 못했다. 최호성은 대회 출전 전부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스윙 동작이 낚시꾼이 낚싯대를 채는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특이해 조명을 받았다. 최호성은 전반의 버디와 보기를 교환 하며 반등 이어지를 남겼다. 그러나 후반에 무너졌다. 점일령 12, 1, 3번 홀에서 보기를 범했고 17, 18번 홀에서도 더블 보기와 보기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시우 24, 가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김시우는 3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를 쳐 3타를 줄여 중간 합계 9언더파 206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강성훈 32, 역시 3타를 줄여 중간 합계 8언더파 207타를 기록해 공동 1, 4위에 이름을 올렸다. 15언더파 200타를 친 폴 케이시, 잉글랜드 가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이 대회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리는 필미 켈슨, 미국 은중간 합계 12언더파 203타로 2위에 올랐다. 코 피라이츠, 한국 언론 뉴스 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지, 밑재 배포금지.